저희 코스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. 먼저 원래는 명주 전시관을 가려고 했는데 요즘에 아시죠? 이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다 많으세요. 80 이상이 되세요. 그랬더니 요즘은 동네도 못 들어오고 작업도 안 하시고 해서 저희가 개방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한수원 홍보관으로 먼저 이동을 합니다. 그 다음에 감원사지, 그 다음에 30대 문무왕 수중령, 그리고 주상절리 쪽으로 가셔서 점심 식사하고 주상절리 보고, 그 다음에 골굴사, 그 다음에 괴너,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사라졌다. 너무 이쁘다. 오, 뭐야 이건? 얘기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무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자, 석가모니 부처님이 득도를 하신 다음에 돌아가시죠. 그러면 화장을 하는 걸 갑의식을 한다 하거든요. 갑의식을 하니까 이 몸에서 구슬 같은 사리가 이 나무가 너무 멋있어. 살짝
사진 찍고 싶은데. 가지고 아 당황했어. 자장굴? 아무튼 여기 저쪽이 불국사. 아, 가문사진가? 우와. 그래서 무술 시험 했는데 비 와가지고. 근데 여기 진짜 무슨 동남아 불교 같은 느낌? 응. 특이하긴 하다. 템플스테이 하러 엄청 많이 오셨는데 지금 코로나 터져가지고 현재 오신 분도 전 많다고 생각했는데 한 2% 정도 밖에 안 왔대요. 그래서 나만 모르고 있던 그런 관광지였다. 난 여기 너무 신기해가지고 뭔가 했는데 진짜 완전 돌로 된 구리였어요. 이처럼 다 끝났습니다. 자, 이제 가시는 곳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 코스 대능에서 한 15분 후에 도착을 하는데요. 경주에는 5두품, 4두품으로 해서 이 신분의 차이를 두었는데 성골, 진구라고 하면 왕, 왕족, 귀족들이에요.
이분들은 돌아가시면 시신을 모셔가지고 집채만하게 큰 무덤들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현재 경주에는 이와 같은 고분들이 지금 시내 곳곳에 남아 있는데 만여 개가 넘게 있었다는 거예요. 이 무덤은 지금 가시는 이제 괴능입니다. 이 괴능은 걸깨자 능릉자를 써가지고 괴능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무덤이 있는 자리는 연못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연못을 메모를 하고 자 바닥에다가 시신을 모셔갖고 관을 놓게 되니까 물이 스며들어요. 그래서 어떻게 했다가 걸어가지고 관을 걸어서 모셨다 해서 걸깨자 능릉자를 써서 괴능이라고 하는데 이 무덤의 주인을 누구라고 하냐면 38대 원성왕이라고 얘기합니다. 자, 김경신이라고 하는 분인데 바로 이분은 실제적으로 누구냐 하면은 이 옆에 투어 다 끝났음. 아, 국사 공부 제대로 했다 오늘. 이제 버스 타고 둥근거 올지 가서 야경 사진 찍으면 이틀치 끝. 근데 너무 알짜배기였어 오늘. 안녕하세요.